안녕하세요. 한여름의 수지입니다. 오늘 날씨 굉장히 춥고요. 굉장히 덥습니다. 더운데 이열치열인가요? 오늘 제가 우동 맛집을 찾아왔어요. 이곳은 월정리인데 아시죠? 월정리 바닷가 쪽보다 이 월정리 마을 안쪽에 맛집이 굉장히 많아요. 오늘 그 중에 한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Go!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. 보시면 여기 돌담도 있고요. 옛날 집을 개조한 그런 식당이에요. 가게 테이블은 많지 않아요. 뭔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에요. 이곳 메뉴는 굉장히 심플하고 깔끔하게 세 가지입니다. 소고기 우동, 소고기 카레 우동, 곱창 우동. 곱창 우동이 좀 궁금하긴 하지만 저는 안전하게 소고기 우동 가겠습니다. 이건 카레 소고기 우동. 맥주 갖다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, 맛있겠다. 연기 보세요. 그리고 고기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쌈 국물 부산이. 아우, 시원하다. 시원한데 약간 새콤한 맛이 나서 뭐랄까 약간 그 태국의 그 새콤한 맛 있잖아요. 약간 그런 맛이네요. 오, 신기해. 이러면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. 매콤하면서도 감칠맛 나게. 두부도 들어가 있어요. 친구가 먹고 있는 카레 우동인데 달라요. 진짜 뭔가 카레인데 걸쭉하면서도 뭔가 덜 걸쭉하면서 카레 우동 괜찮은데요? 약간 카레 좋아하시는 분은 카레 우동이 좋을 것 같고 깔끔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고기 우동. 잘 먹고 나왔습니다. 진짜 여기 우동 맛집 맞습니다. 월정리에서 꽤 유명한 맛집인데 왜 맛집인지 알 만큼 우동이 굉장히 맛있고 또 흔히 먹어보지 못하는 그런 카레 우동 그리고 곱창 우동도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